늘 혼자여서 외로웠던 여행.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특별 손님이 있다는데요. 아우, 괜히 설레네요. 아, 이거 보니까 시집 가고 싶네요. 너무 외롭다. 그랬었죠. 그랬죠. 오실 때가 됐는데. 오늘도 예림 씨 아버님 오시나요? 네. 과연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누군데 이렇게 놀라요? 예림 씨! 여섯 시내 고향의 팬이라는 어머님들이시라는데요. 이곳을 찾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안녕! 저랑 오늘 같이 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네.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니까 꿈만 같아요. 내 고향 팬 많네요. 아, 진짜 어떻게 오늘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네. 아, 예, 저희가 그 고등학교 그 수능을 치고 친구들끼리 네.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네. 우리 춘천에 막국수도 먹고 또 닭갈비도 먹고 우리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놀러 한번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능이요? 진짜요? 수능 세대 나이신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 지난 11월 수능을 본 늦가기 수험생이었는데요. 두 분이 같은 학교 짝꿍이시래요. 어머니도 마음은 지금 19세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어머, 수험생이셨어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에 난이 해주세요. 춘천 출발할까요? 출발. 네. 엔티오 기분이시겠어요? 네. 연말 특별기획 시청자와 함께하는 고향기획. 오늘은 어머님 두 분과 함께 낭만의 도시이자 청춘을 닮은 고향 강원도 춘천으로 떠나봅니다. 딱이네요. 수능이 끝나면 꼭 놀러가자 약속했던 곳 춘천. 오늘의 첫 여정은 아름다운 춘천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레일바이크로 시작합니다. 롱다리 좀 쳐봐. 안 돼. 농다리. 나도 샷다리는 아니거든요. 운동은 될지 몰라도 좀 힘드네. 맞아요. 힘들지만 또 그만큼의 또 보람과 낭만이 있잖아요. 네. 길 끝에서 터널을 발견했는데요. 바람개비인가 보다. 바람개비 터널이네요. 네. 네 개의 터널마다 주제가 있어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다. 우와. 아우, 이 풍경은 아름답죠. 우리가 이 맛에 또 레일바이크를 타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펼쳐진 북한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레일바이크. 신나게 타고 나니 어머님들과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었는데요. 이번엔 춘천의 도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아기자기한 격화가 저희를 반겨줬는데요. 기억도 아련해. 이게 이 해본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었어. 어떻게 해봐 이거를. 기억이 안 나.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이 머무는 골목.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골목이었지만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꾸미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옛날에 종이컵으로 이렇게 전화기 만들어서 여기 있네요. 네. 나 하트 좋아해. 안녕. 안녕. 나너 좋아해. 준비해서 잘 있지? 잘 있지. 두 분 짝꿍이라 쿵짝이 잘 맞으시네요. 나너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예림이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빨리 국수 먹고 싶어. 노력해 볼게요. 알았어요. 이거 유치해라. 어머님들과 함께 있으니 여고 시절.